맞아요. 드신 분이 안 나는 집에는 가스레인지 세팅하시고 갖고 와서 쓰고 써야 되니까. 네, 제 어릴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때는 제가 기억이 없는 시절이라서 사진도 안 나와. 맞아요.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사진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좋은 또 소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그래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라가네요. 촉망받는 유도. 이야, 천천히 더 많아졌네. 진짜 잘했나봐요. 나는 매달이고 이거는 잘하기보다는 일단은 집에서 시키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동도 좋아했고,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장도 많이 땄는데, 이사 땡기면서 상장을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남은 게 지금 저거밖에 없는데, 방송에서 몇 번 보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기 올려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장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도전을 했고 상장도 이렇게 여러 개 받았는데, 사실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받아도 유도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도 저의 인생에 지금 발자취잖아요, 그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부끄럽진 않아요. 부끄럽진 않고, 일단 가서 하면서도 제가 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아마 그때 당시 유도를 계속 했었으면 여러분하고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후회 안 합니다. 네, 지금이 더 좋아요. 아니, 이제 운동하셨던 분들은 이제 운동을 또 평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주어져서 운동을 또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세요? 그냥 건강관리 건강관리 기준으로. 네. 지금도 시간 될 때마다 뛰고 일하거든요. 아, 그래요? 헬스도 많이 하고. 헬스 하시고. 왜냐하면 옛날에 운동을 하면서 등치가 좀 많이 컸기 때문에. 네네. 운동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면 피곤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빨 안 닦은 거 며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운동도 많이 하고 시간 될 때마다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살쪄면 안 되니까. 살쪄도 돼요. 제가 왜 살을 갖다가 중심도 하냐면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누님들이 얻어가지고 진해성 좋아하고 응원을 하시는데 화면에 너무 둥둥해 보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 둥둥하다 이러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좀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잘생겼다. 근데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저 지금 145kg.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번에 리서트로 하고 바뀐 게 뭐냐고 했더니 세 그릇에서 한 그릇으로 한 그릇으로 줄었다는 얘기 듣고 진짜 너무 웃겼는데, 근데 저번에 그 10kg 빼셨을 때 좀 멋있긴 하긴 했었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멋있긴 했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기 합류 안 가지? 턱선이 안 나왔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네. 말씀드리자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20대만큼 잘 안 나갑니다. 이게 진짜 옛날에는 쭉쭉쭉 뺐다면 그것도 먹으니까 그렇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스케줄을 소화하거나 이러면 먹어야 돼요. 맞아요. 밥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케줄 안 하면 살 빼라고 딱 나한테 배달만 주면 금방 빼죠. 근데 스케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안 먹으면 노래 소리가 나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리듬이 자꾸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화면에 요 날씬했다, 둥둥했다, 이래 나오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일단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스케줄이 많으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먹진 않는데 움직이진 않으니까 많이. 왜냐면 운동? 저는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고 앉아가 말만 이래요. 아, 그 부분이 조금
그런데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탑세븐 아들이 나이신 한번 아실 수 있나요? 애들은 원래 그래. 그 저 뭐 해야 되나? 이게 달라요. 그 유전자가 아니 아니 그 유전자가 달라요. 체질이 달라요. 네, 체질. 맞아. 체질, 체격, 체형. 네. 달라 달라. 그 제가 엄마를 좀 닮은 거 좀 좀 더 같아요. 그치 엄마. 그 친구들은 또 그래 말문도 안 하대요 그래. 응. 제가 뭐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친구들 우리 멤버 친구들 먹는 양만큼만 먹어보니까 살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대기량이 다르니까. 이거 엔진이 다르잖아요. 187 엔진이잖아.